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죄를 지은 채로는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편안해질 수가 없죠. 늘 경계하고 늘 의심하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커플이 어떤 잘못으로 도망을 쳐야 한다면 두 사람의 사랑도 돈도 안전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피안의 끝입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피안의 끝. 이해숙.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던 아궁이 속 불길이 서서히 사위어간다. 루비보다 황홀하게 투명한 붉은 빛으로 타오르던 인걸 위에는 먼지처럼 부드러운 연회색 재가 한꺼풀 씌워지고 사위어가는 불꽃이 가끔씩 그 재의 막을 뚫고 할딱이는 숨결처럼 타올랐다 사라지곤 한다. 아궁이 위에 얹힌 양은 솥에서 감자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다. 현주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 가녀까지 밀려나와 흐트러진 타다 남은 장가지들을 부지깽이로 밀어놓고 다독였다. 이곳에서 한 달 남짓 생활하면서 어느새 아궁이 불 다스리는 솜씨가 손에 배었다. 부뚜막 위에는 석유골로가 놓여있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 더 좋았다. 아직은 9월 중순이라 내리쬐는 한낮의 햇살은 도타와도 산 위에 부는 바람결이 제법 차기 때문일까? 여름에 입던 헛것 차림으로 아궁이 앞에 무릎을 세우고 주저앉아 불길을 쪼이는 것이 결코 싫지 않았다. 언제까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있고 싶기조차 했다. 한동안 사위어가는 불길에 연시처럼 발그레 뺨을 달구고 앉아있던 현주는 감자 눕는 냄새를 맡고서야 느린느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을음이 까맣게 앉은 부뚜막 바로 윗벽에 매달아놓은 선반에서 플라스틱 소쿠리와 수저통 속의 젓가락을 꺼내었다. 포실하게 익어서 재물에 꺼풀이 이는 아이 주먹만한 감자 여섯 알을 젓가락으로 찔러 소쿠리에 담아들고 시멘트 블럭으로 엉성하게 담을 두른 좁은 부엌을 나선다. 부엌 옆으로 퇴마루 낀 방이 달리고 마루를 하나 사이에 둔 저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 일자집이다. 시멘트 블럭으로 작고 엉성하게 지어진 집인데 2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했다. 엉클러진 머루달에 덩굴을 헤치며 경사진 오솔길을 장정걸음으로 1시간 이상을 걸어나가야 하루 두 번 시외버스가 와닿는 30여호 남짓한 동네가 나타나는 외진 산골이었다. 하지만 구석진 골짜기의 한적함을 찾아서 몇 해 전만 해도 심신수양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찾아들어 왔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받기 위해 원래부터 이 골짜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 날림집 몇 채를 지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어진 채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이쪽에서 깊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이는 높은 산의 저쪽 골짜기 중턱쯤에 교통편이 좋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던 해묵은 고찰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절에서 산민 마을에서부터 절 앞까지 뚫려있던 좁은 길을 승용차 두 대가 엇갈려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닦아놓은 뒤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기 때문이란 거였다. 그 덕에 현주와 도진은 버려져 있던 집 한 채를 어렵지 않게 빌려들 수 있었다. 기왕에도 그런 목적으로 찾아들던 사람들을 덜어 보아왔던 터라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공기 맑은 곳을 찾아 요양하러 왔다는 현주의 말을 이 집의 소유자인 옆집 노인 부부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 주었다. 불을 떼서 방이 더웠던 탓인지
도지는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현주는 툇마루 위에 감자 소쿠리를 갖다 놓고 바깥을 향해 걸터 앉았다. 도진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나더니 말소리가 목덜미에 떨어졌다. 못해. 같이 먹지 않고. 눙치듯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혼자 드세요. 난 먹고 싶지 않아. 울도 담도 없는 집이지만 편편하게 다듬어진 10여 평 남짓의 흙마당을 지나 위치로 보아 대문길쯤에 걸터 앉기 좋을 만한 크기의 까맣게 반들거리는 바위 두 개가 놓여 있어 그 주변으로 제멋대로 얼크럽힌 과꽃과 맨드라미에 눈길을 주며 현주가 낮게 대꾸했다. 감정이 담기지 않아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왜 또 그래? 이게 점심이라며. 혹시 부엌에서 혼자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은 거야?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도진이 여전히 부드럽게 말하며 현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어깨를 슬쩍 뽑아내어 그 손길을 미끄러뜨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순간엔 돌아보지도 않고 젠 걸음으로 부엌 앞을 지나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녀의 앵돌아진 태도가 무엇에 말미암은 것인지 잘 알면서 끝까지 모르쇠로 버텨내려는 도진의 뻔한 속을 현주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이곳으로 피신해 들어온 지 꼭 스무 날인 열흘 전에 현주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가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갔었다.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슈퍼마켓과 정육점이 있었다. 동네가 그리 크지는 않아도 들이 넓어 사는 형편들이 괜찮은지 슈퍼마켓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스턴트 식품들과 생필품들이 제법 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현주는 누군가가 당장 뒷꼭지를 덮칠 것 같은 조마조마함 속에서도 도진이 원하는 소주 몇 병과 담배, 그리고 라면이나 통조림 따위, 냉장고가 없어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 몇 가지를 사고 정육점에서 쇠고기도 사서 산 위의 집으로 돌아왔었다. 아쿠아르마를 타서 얼굴 양옆을 가리며 어깨까지 늘어뜨렸던 머리카락을 제 손수 짧게 잘라 약간 지나치다 싶게 넓은 얼굴 윤곽을 통째로 다 드러내고 은행에 출근할 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까지 쓴 그녀를 수상한 눈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평소 유난히 얇은 입술에 신경을 써서 화장으로 도톰하게 보이게 만들곤 했던 터라 그런 결점마저 감추지 않은 그녀의 얼굴은 제 자신의 눈에조차 낯설어 보였었다. 사실은 그 정도의 변장이 가능했기에 도진도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산 아래까지 내려보냈을 터였다. 그때까지는 주인집으로부터 쌀을 사고 그들이 인심 좋게 퍼주는 된장과 밭에서 뽑아주는 채소만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해결했었다. 그렇게 스무 날을 살다 보니 30년 이상씩을 도시의 기름진 입맛에 길들어온 그들은 육부치에 허기가 졌다. 도진은 술과 담배도 참기 힘들어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뒤 추적의 기세는 어느 정도나 숙어졌는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처음에는 주인집 노인을 이용할까 생각도 해봤다. 담배라도 한 상자 사주면서 심부름을 시켜볼까도 싶었지만 워낙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산속에서만 사는 늙은 내외였다. 두석 달에 한 번 정도 아끼고 잘 쓰지 않는 석유 골로에 석유가 떨어지거나 자신들의 생일이나 명절 때 고깃근이라도 살 요량이 아니고는 산 아래 동네까지 가는 법이 없다는 그들에게 무엇을 사오라고 시킨다는 것이 도무지 조심성 없는 짓거리 같았다. 더구나 신문까지. 가게 주인은 틀림없이 생전 안 사던 물건들을 사는 노인에게 이것저것 물을 것이 아닌가. 그게 빌미가 되어 자신들이 숨어있는 사실이 탄로날지도 모른다. 결국 현주가 산 아래로 내려갔고 그들은 별탈 없이 원하던 물건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게다가 덤으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니, 이미 저질러진 일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랄 수도 없다. 단지 현주가 모르고 있었을 뿐.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몰랐던들 도진에 대한 현주의 불신은 싹트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집 주변엔 콩과 옥수수, 그리고 감자, 무, 배추 따위, 고랭지 채소들이 심겨진 밭이 삥 둘러 있었다. 모두가 집주인인 노인네외가 젊어서부터 개간해 일군 것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밭농사를 짓는 것 외에 산에서 버섯과 약초를 캐서 팔아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쳤다고 했다. 그렇게 길러낸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주는 채소밭 두둑에 탐스런 수염을 들인 옥수수들을 아이처럼 업고 한 줄로 서 있는 옥수수대와 키재기라도 할 것처럼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섰다. 자그마한 체구의 허리에 고무줄이 넣어진 통치마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넙대대한 얼굴에 검은태 안경을 쓴 그 여자는 꼭 헝겊으로 만든 못난이 인형처럼 보인다. 한동안 팔짱을 낀 채 혼자 서서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을 눈살 찌푸린 채 받아내고 있던 그녀는 이윽고 메마른 입맛을 다시며 통치마 위로 그녀만 알게 부풀어오른 아랫배를 가만히 쓰다듬는다. 배가 고팠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배가 고프면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그녀의 뱃속에서 제비새끼처럼 작은 입을 내두르며 배고픔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는 것이었다. 석 달인가 넉 달 전부터 그녀의 몸속에 자리 잡은 그 조그마한 생명을 그녀는 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혔던 콩알이 땅속에 스며든 빗물을 받아먹고 터질 듯 부풀어서 싹을 틔우고 그러는 사이에 제 몸을 덮고 있는 흙을 조금씩 밀어 올리듯이 그 작은 생명도 현주의 아랫배를 조금씩 부풀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싫고 좋음은 또 얼마나 분명한지.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생명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피웠다. 현주의 입을 통해 들어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먹지 않겠다고 도리질을 쳐서 기어이 모체의 몸 밖으로 밀어내곤 했었다. 현주가 자신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음을 최초로 깨달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날 며칠 동안 까닭 모르게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더니 그날 점심엔 냉면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엽차와 껌으로 입안을 헹구고 아마도 그동안은 가벼운 소화불량이라도 걸려 있었나 보다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창구로 돌아와 앉았는데 느닷없이 욱 하고 치미는 것이다. 순번 대기표의 숫자를 맞춰보고 창구 앞으로 달려오는 손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입을 싸지고 화장실로 내달렸다. 톡 쏘는 맛이 좋아 국물에 풀어먹은 겨자 때문에 목구멍이 얼얼하고 눈물이 쏙 빠졌다. 온몸을 진땀으로 적시면서 먹은 것을 몽땅 개어내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니 옆자리에 미스 김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미스 신, 왜 그래? 꼭 입덧 하는 여자처럼? 먹을 때도 유난스레 개골거리더니. 입덧, 임신. 머릿속에서 마그네슘이라도 펑 터지는 줄 알았다. 다음 순간엔 그녀의 뒤쪽 대리 책상에 앉아있는 도진의 표정이 궁금했다. 재물에 뒤로 돌아가려는 머리통을 죽을 힘을 다해 제자리에 눌러붙여야 했다. 퇴근 후 그녀는 둘만의 은밀한 약속 장소로 정해놓은 카페에서 도진을 기다렸다. 임신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1초나 2초 동안의 짧은 침묵 끝에 도진이 숙였던 고개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라리 잘 되었어. 셋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 자신과 현주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를 하나의 동아리로 인정해주는 그의 말에 현주는 감격했다. 그는 마치 현주의 임신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걸까? 그때껏 차마 청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던 결혼생활을 현주 뱃속의 아이로 해서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라도 생겼단 말인가?
그에게 그 아이는 그처럼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꽉 차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도진 씨, 사랑해. 사랑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엉키던 그 순간 시간은 흐름을 멈추었고 현주는 도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멈춰진 시간 위에 맹세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생명조차 그처럼 가벼운데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으랴.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셋만의 새 출발을 위해 그들은 그때껏 각자가 속해 있던 세계를 단호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진은 병든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을 버렸고 현주는 그녀 나이 31가 되도록 함께 살았던 노모를 버렸다. 도진은 자궁암이 걸려 벌써 몇 년째 병원에 입퇴원을 거듭하고 있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지친 지 오래였다. 그리고 현주는 나이 30이 넘는 심신이 정상적인 여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극히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그녀의 언니와 두 오빠는 벌써 진작에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왜 사남매의 막내인 그녀만이 노모를 책임져야 하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현주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한 오빠와 큰언니는 똑같이 대학교 4학년. 그리고 현주의 바로 손위 언니가 대학교 2학년이었다. 손이 형제들보다 학교 성적도 그리 좋지 못했던 현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이 주선해준 은행의 신입사원이 되었다. 그런지 10여 년. 그 사이 언니와 오빠들은 각자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홀로 늙어가는 어머니의 곁에 남았다. 현주는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 남은 여동생에게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삶을 누리게 해주리라 믿었었다. 지나간 세월의 어느 한순간 한순간에 그들 자신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결과는 그녀 혼자 늙어가는 모친을 부양하며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만 거였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그걸 돌보기에 너무 바빠서 현주에게까지 관심을 써줄 겨를이 없는가 보았다. 10여 년간 같은 은행의 여러 점포를 차례로 거치면서 체구마저 조그마한 현주는 점점 볕 안 드는 창가 한 구석에 놓인 채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작은 화분 같아져 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젊은 여성들과 다름없는 사랑과 행복을 꿈꾸었기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 때문에 남몰래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러다 찾아낸 자기 위안의 방법. 그건 바로 상상 속의 사랑이었다. 그녀에겐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근무하게 되는 점포의 한 남자 사원을 점찍어 남몰래 짝사랑하는 버릇이 붙어 있었다. 그건 오로지 그녀 마음속의 일이었으므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득도 해도 될 것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표적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조차도. 실제로 그녀가 그에게 겉으로 드러내어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그저 날마다 점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으로 족한 극히 유치한 형태의 감정 유희라고나 할까. 어쩌면 그런 형태로나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메마른 화분에 습기를 보충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현주가 도진이 데리러 있는 점포로 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뭔가 남다른 사연을 지녔을 것만 같은 도진의 우울해 보이는 표정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현주는 그가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추억에 젖은 채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단정짓고는 버릇 같은 짝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료 여직원을 통해 알게 된 도진의 사연은 그녀의 추측과는 너무 달랐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상심해 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는 남자였다.
동료 여직원은 그런 얘기 끝에 덧붙였다. 아마 오랫동안 생호래비 신세일 거야. 하필이면 부인이 자궁암에 걸렸다니 섹스도 할 수 없을 거 아냐? 아마 속으론 부인이 빨리 죽었으면 할걸. 그래야 한 살이라도 젊어서 세장가 가지. 벌써 나이가 39이래. 그 나이에 몇 년씩 생호래비로 지내다니 너무 아깝지 뭐니. 나이는 현주와 비슷하지만 벌써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는 여직원은 기탄 없이 짓거리고 낄낄거리는 웃음까지 덧붙였었다.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현주의 도진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불치병에 걸려 남편에게 귀찮은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여자란 연적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오히려 현주의 처지로선 그런 아내를 가진 남자라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그녀는 도진의 외로운 몸과 지친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고 싶어 밤에 혼자 자다가도 문득 온몸이 달아오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였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작년 가을, 한 점포에 근무하는 동료들끼리 서울 근처의 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을 때였다.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는 없었다. 그저 날씨가 하도 좋으니 친목도 도모할 겸 산에나 한번 갔다 오자고 누군가 말을 꺼내어 그러자고 했을 뿐 꼭 가야 한다는 강제성이 따랐던 건 아니었다. 때문에 공교롭게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자 약속 장소에는 달랑 현주와 도진만이 나타났던 것이다. 도진은 단지 윗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거였지만 현주는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도 없이 오직 도진을 만날 욕심으로 부슬거리는 빗발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다. 두 사람이 근처에 있는 찻집으로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는 사이에 빗발은 훨씬 더 가늘어졌지만 이미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올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둘만의 데이트가 이루어졌던 거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점심 먹을 때가 되었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밥 먹는 사이에 날이 아주 개어서 이왕이면 산에도 좀 올라가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산 위에서 소나기를 만나 쫄딱 젖고 말았다. 그때 어디 가서 젖은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자는 제의를 도진이 했다. 현주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무슨 무슨 산장이라 이름이 붙은 숙박업소로 현주를 데리고 갔다. 따뜻하게 불을 뗀 방 안에서 현주는 처음으로 도진의 외로운 몸과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을 수 있었다. 늘상 꿈꾸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현주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사랑을 나누었다. 도진은 정말로 몇 년 동안 아내와 아무런 육체적 접촉 없이 지냈는지도 몰랐다. 그는 끝없이 현주에게 탐닉했다. 바로 그런 것이 현주에겐 사랑의 실체로 믿어졌다. 그때껏 그녀는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실체가 없었다. 실체인 서로의 몸뚱이를 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도진과의 사랑만이 진짜였다. 마침내 그녀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그 사랑의 결과로 임신을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었다. 그 행복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 무엇인들 마다하랴. 그들은 은행의 전산망을 조작해서 당좌 수표와 어음을 자기 앞 수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과 한 달이 못 되는 사이에 1억 원을 빼돌렸다. 원래는 좀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빼돌리려던 것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이 끝내 죄의식에서 노연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써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도진과 현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우선 은행 돈 몇 푼쯤 옆으로 샌다고 해서 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는데 착안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근무하는 은행의 총 자산에 견주어 볼 때 그들이 빼내려는 돈은 진짜 푼돈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두 사람이 그동안 은행을 위해 일해준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돈은 퇴직금쯤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일단 마음을 정하기까지가 어려웠지 막상 실행은 쉬웠다. 모든 은행 업무는 컴퓨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컴퓨터상에 나타난 현실은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였다. 어찌 생각하면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었다. 창구에서 고객에게 돈을 내줄 때만 보더라도 전에 일일이 손으로 세어서 내줄 때에는 고객 스스로 한 번 더 세어보고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 기계로 세워주기 시작한 뒤로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들 갔다. 그들이 횡령한 돈 중에서 5천만 원은 일본으로 밀항하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도진에게 그런 쪽으로 잘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주선으로 밀항 루트를 소개받기로 되어 있다는 거였다. 계획대로 밀항에 성공했더라면 도진과 현주는 이미 일을 저지른 직후인 한 달여 전에 일본에 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사람은 밀항의 대가인 5천만 원에서 선불로 준 2천만 원만 건네받고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약속 시간보다 너무 늦게 나타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주와 도진은 그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언제 추적의 손길이 뻗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챙겨가지 못한 나머지 3천만 원 때문에 도진은 아직도 밀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도진은 세상이 그들을 잊어줄 때까지 이 산골에 버티고 있자는 거였다. 무슨 사건이든 터지면 처음엔 당장 끝장을 볼 것처럼 매스컴부터 온통 난리를 치다가도 얼마 못 가 곧 다른 일에 관심이 쏠리고 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인 만치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하리라고 도진은 장담했다. 그때가 되면 예의 그 친구에게 은밀히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밀항을 시도해보겠노라고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그 친구에게 주기로 되어 있으니 거기에다 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주겠다고 하면 마다할 리가 없다고 했다.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놈 있더냐고 큰 소리까지 쳤다. 과연 그 큰 소리처럼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줄까? 열흘 전에 그 일만 없었더라도 현주는 도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대체 그들을 위해 밀항을 알선하려 했다는 남자가 실제로 있기는 했던 걸까? 열흘 전 그날 현주가 사온 신문에는 도진의 희망대로 그들의 기사가 아주 조그맣게 실려 있었다. 아직도 두 남녀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사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덧붙인 짤막한 기사였다.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소원대로 써주기라도 한 것 같았다. 수사당국이 그들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하고 좀 더 시간이 흘러 그것이 아예 기정사실화된다면 도진의 희망처럼 다시 한번 밀항을 시도해볼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터였다. 그들은 그날 모처럼 술과 고기로 자신들의 행운을 축하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잠든 도진의 곁에서 현주는 심심풀이 삼아 정육점에서 고기를 싸주면서 겉봉지에 뻘건 고기살이 비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속봉지 위를 한 번 더 싸준 묵은 신문지를 펼쳐보았던 것이다. 그 신문은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며칠 후의 거였다. 거기엔 현주와 도진의 범행 수법과 은행의 피해 액수가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현주는 제 눈을 의심했다. 그 액수가 현주가 알고 있는 1억 원보다 무려 5천만 원이 더 많은 1억 5천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었다. 즉 도진의 장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통장에 최근에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위인 도진이 입금시킨 것이 틀림없으리란 거였다.
현주는 한순간 온몸이 피돌기가 멈춘 것처럼 손끝 발끝이 빳빳해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순간엔 무엇에 씌인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쪽 벽 밑에 나란히 붙여놓고 그 위를 보자기처럼 생긴 랩스커트로 씌워놓은 네 개의 트렁크를 하나씩 끌어내어 열어보았다. 그들은 낮에는 그 트렁크 위에 이불을 쌓아두고 지냈던 것이다. 그 트렁크들에는 현주가 새로 알게 된 5천만 원은 그만두고라도 도진의 친구를 통해 두 사람을 밀양시켜줄 사람에게 성금으로 준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8천만 원의 대부분이 도뭉치 여러 개로 나누어 옷갈피마다 들어있어야 했다. 그러나 돈이 들어있는 것은 현주의 옷가지가 든 두 개의 트렁크뿐이었다. 그리고 그 액수는 불과 100만 원짜리 한화 옌 일곱 다발에 불과했다. 밀항을 알선해준 사람에게 나중에 건네기로 했다는 3천만 원은 물론 일본에 가서 생활 기반을 잡는 데 쓰기 위해 미리 바꿨다는 엔화 뭉치도 옷솔기 하나하나를 이잡듯 뒤져보았건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머리통 전체가 원심불리기라도 된 것처럼 눈앞이 팽팽 돌았다. 한순간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그 많은 돈을,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어디에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현주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네 개의 트렁크는 항상 그들 두 사람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도 그 트렁크들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아, 아니다. 꼭 한번 그중 두 개가 잠시 동안 현주의 시야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다. 비디오의 녹화 테이프를 역탐색하듯이 현주는 기억을 뒤로 돌렸다. 그랬다. 거기 트렁크 두 개가 현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보인다. 그건 바로 도진과 함께 항구에서 밀항을 주선해준 도진의 친구를 기다릴 때였다. 바닷가의 거센 밤바람이 짠 냄새를 실어오고 철썩이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이 허옇게 밀려오다 사라지던 방파제 근처. 원양어선이 실어온 고기들을 저장하는 거대한 냉동창고가 있는 곳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인적이 끊긴 그런 곳에서 도진은 자신이 먼저 친구를 만난 다음에 부르겠다며 현주를 창고의 한 모퉁이에 잠깐 서 있으라 하고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트렁크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냉동창고의 긴 벽을 돌아갔었다. 그 뒤쪽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였다. 피가 졸아붙는 것처럼 초조한 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쩌면 30분쯤이었던 것도 같고 어쩌면 1시간을 넘었을 것도 같은 한동안이 지나고 도진이 저만큼 나타나서 작은 기척을 내어 현주를 불렀다. 다가간 현주에게 도진은 그때 막 친구가 왔다면서 함께 방파제 끝으로 갔다. 셋이서 방파제 끝에 서 있으면 두 사람을 태우고 갈 배가 나타날 거라고 했다. 그 말대로 방파제 끝에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배는 좀처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수평선 위로 시커멓던 하늘이 점차 잿빛을 띠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들이었기에 날이 밝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속으로 은근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낭패감과 당혹감을 걷잡을 수 없는 채로 일단 그곳을 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쩌면 남들 눈에 수상하게 보이지 않고 항구를 벗어나 이 산골로 숨어들 수 있었다는 것만도 행운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건 현주 모르게 사라진 돈은 도진이 친구와 단둘이 만나고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주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친구에게 그 많은 돈을 주었을까? 어쩌면 현주 모르게 그들 둘만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그는 현주와 공모하여 은행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마저 속였다. 의심 암귀라 했던가? 나중엔 그들을 바다 건너까지 태워갈 배가 정말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졌다. 만일 그런 배가 정말 있어서 도진의 말대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면
나중에 밀항이 성공했을 때 치러야 할 잔금인 3천만 원은 한국 돈으로건 일본 돈으로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머릿속이 욱신거릴 정도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현주는 일단 트렁크들을 본래대로 해놓고 도진을 흔들어 깨웠다. 귀찮다는 듯 충혈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도진의 코앞에 묵은 신문 쪼가리를 들이밀었다. 도진 씨, 이건 뭐예요? 여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빼낸 돈이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머릿속에서 굴려본 대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만은 어쩔 수 없이 떨려나왔다. 현주의 그 말 한마디로 도진은 술이 확 깨는 모양이었다. 벌떡 일어나 앉으며 현주의 손에서 신문지를 채뜨려갔다. 어디?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 거기 한가운데쯤 크게 나 있잖아요. 그 돈 도진 씨 장인 통장에 넣어져 있다는데요. 도진은 한동안 신문기사를 찾아보느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근거리는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다 읽은 신문을 와락 구겨 내던지며 씹어 뱉었다. 지독한 놈들, 어떻게 그걸 다 알아냈지? 그리고는 뒤로 벌렁 쓰러졌다. 모로 누우며 팔다리를 잔뜩 오그려 붙인 채 머리통을 끌어안고 신음을 쏟아냈다. 낭패감에 젖어 어쩔 줄 모르겠다는 행동 같았다. 현주가 와락 달려들어 도진의 눈을 가린 손을 떼어냈다. 얘기 좀 해요. 왜 나한테는 꺼낸 돈이 1억이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나 몰래 처갓집을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도진이 번듯이 누워 멀뚱한 눈으로 현주를 바라보다 불쑥 내뱉었다. 그 돈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꺼낸 거야. 집사람 병 때문에 처갓집 살림도 말이 아니게 됐다고. 나도 없는 마당에 죄 없는 노인들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주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죠. 그렇게 도진 씨 혼자 처갓집까지 챙기면서 난 뭐예요? 나도 늙은 엄마를 혼자 팽겨쳐 두고 왔어요. 도진 씨 처갓집까지 조사를 하는 경찰들이 우리 엄만 가만히 놔뒀겠어요? 우리 엄만 나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경찰에 불려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도진 씨가 처갓집에 돈을 넣어준 것 때문에 엄마까지 오해를 받고 없는 돈 내어놓으라고 닥달을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놓고 보니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대체 현주 자기는 도진이 제 처가를 생각하는 것만큼의 배려도 못해준 채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고초 속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날 밤 현주는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옆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도진에게 대들듯 물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있지.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반사적으로 대꾸하다 말고 문득 도진의 눈빛이 긴장하며 트렁크 있는 쪽을 흘끗거렸다. 현주가 쏜살같이 그쪽으로 가서 하나를 잡아당겼다. 어디 한번 확인해봐요. 도진이 황급히 그러는 현주의 손을 잡았다. 가만 좀 있어봐. 사실은 나머지 돈 중에서 얼마쯤은 친구한테 맡겼어. 얼마를? 왜요? 현주의 주공은 날카로웠다. 도진이 아직 술이 덜 깨서 어리벙벙하다는 신용으로 현주의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마침내 눈을 뜨고 시물시물 웃었다. 우리 순둥이 공주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게 굴지? 내가 설마 그 돈을 나 혼자 살자고 어디로 빼돌렸겠어? 나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국리까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놓았지. 거짓말. 누군 바본 줄 알아요? 우리 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쓸 목적으로 엔화로 바꾼 돈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무슨 처리를 또 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잔금으로 줄 3천만 원은 어딨어요? 지금 저 안에 남아있는 돈은 1천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 돈 다 어쨌어요? 처음부터 친구하고 둘이 짰던 거지요? 날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적당한테 날 떼어버리고는 친구하고 둘이 나눠 갖기로. 그래서 그 항구에서 친구하고 단둘이 만났을 때 돈을 다 빼돌린 거라고요. 그렇게 소리치는 현주의 눈앞에 항구에서 본 도진의 친구 소유인 번들거리는 승용차가 어른거렸다. 그 차 안에 돈다발을 싣고 간 것이다. 그날 도진의 친구는 제 승용차로 도진과 현주를 아직 어둠밭이 채 가시지 않은 기차역까지 태워다주고 사라졌었다. 그때 그 차에 도진이 준 돈다발들이 실려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틀림없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도진이 현주의 손을 틀어준 채 눈까지 질끈 감고 격렬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라면 돈을 어디로 다 빼돌렸는지 사실대로 말해요.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줘. 어쨌든 우리 둘은 여기 이렇게 함께 있잖아. 도진이 애원하는 눈길로 현주를 바라보다 말고 갑자기 성난 표정을 지으며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좋아.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널 이용했다고?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인생을 걸었다는 우리 사이에 고작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거니?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악취를 지었다고 생각하는지 없어진 돈에 대해 더 이상은 아무리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현주를 극진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만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찌 생각하면 도진이 그녀를 이용했다는 생각은 억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는 돈의 행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 걸까? 혹시나 겉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안심시켜 놓고 잡는 새 몰래 목이라도 눌러 죽이려는 계획일까? 그런 생각 끝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서도 팔뚝에 으스스 소름이 돋았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그 여자는 옥수수대 밑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이윽고 그런 자신을 깨닫고 밭둑을 내려섰다.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집 뒤를 돌아간 것은 딱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도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며칠째 그녀는 하루 세 번 끼니를 챙겨주는 외에는 도진과 마주치는 걸 피해왔다. 잠도 마루 건너 따로 떨어져 있는 방에서 잤다. 도진은 그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처분만 기다린다는 태도로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집 뒤는 배추밭이었다. 노란 속고갱이가 들여다보이는 탐스럽게 벌어진 배추들을 새끼줄로 일일이 동여주다 말고 잠깐 쉬던 참인지 밭둑에 노인 내외가 서로 어깨를 기대고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저 노인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그들이 한자리에서 서로 기대고 앉아 꾸는 꿈은 똑같은 꿈일까? 늙도록 함께 살면서 서로 기대고 앉아 조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가 아닐까? 거기에 비한다면 그녀와 도진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두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숨차게 속삭이며 서로의 몸을 섞고 있는 절실한 순간에도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으리. 그녀는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뒤를 돌아본다. 도진이었다. 애써 심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기서 뭘 해? 가서 뭐라도 좀 먹어. 먹을 게 뭐 있어요? 감자밖에. 열흘 전에 무더기로 사온 식료품이 그새 바닥에 났던 것이다. 하기야 현주 혼자 들고 올 만큼의 분량이었으니 엄청스레 많았던 건 아니었다. 현주는 산 아래 슈퍼마켓에 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도진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극구 말렸다. 물론 집주인에게서 산 쌀과 된장이 있으니
밭에 널린 채소들을 뜯어다가 반찬해서 먹으면 굶을 염려는 없었다. 단지 다스려지지 않는 입맛이 문제였다. 감자가 싫으면 밥 있잖아. 홀몸도 아니면서 번번이 끼니를 거르면 어쩌자는 거야. 뱃속에 애가 싫다는 걸 난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어. 이러다 뱃속에 애까지 함께 죽어버리면 홀가분해서 좋을 텐데 뭘 그래요? 도진의 얼굴이 울듯이 일그러졌다. 어쩌면 웃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왜 그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일단 집에 가서 무슨 얘기라도 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말에 현주는 못 이기는 척 도진의 뒤를 따랐다. 텐마루 위에는 아까 현주가 갖다 놓은 찐감자 소쿠리가 그대로 있다. 도진 역시 한 알도 손에 대지 않은 채였다. 도진이 현주의 손을 끌어다 소쿠리 앞에 앉혔다. 자, 우선 먹어.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든지 다 해줄게. 그의 간절한 권유에 끌렸다기보다 막상 감자를 보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현주는 감자 세 알을 눈 깜짝할 새에 먹어치웠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엌에 가서 아침에 마시다 남은 숭늉을 가져온 도진이 제 몫의 세 알 중에서 하나를 더 현주에게 주었다. 그걸 마저 먹고 나서 현주는 말없이 도진을 바라보았다. 아까 한 말을 잊지는 않았겠지 하는 투였다. 도진이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외면을 하고 입을 열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현주는 틀림없이 배신감을 느낄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돈, 트렁크 속에 있는 돈 말고 다른 돈들은 전부 친구한테 맡겼다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됐을 때 잔금을 치를 거라는 것도. 글쎄 난 그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돈을 왜 친구한테 맡겨요? 우리가 꼭 일본에 가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 많은 돈,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돈들까지 몽땅 다 떼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건 그야말로 죽 써서 개 좋은 일 한다는 식이지. 그런데도 날더러 그 말을 믿으란 거예요? 사실은 현주 말대로 우리가 꼭 일본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그 친구한테 돈을 맡긴 한 가지 이유였어. 만약 우리가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경찰에 잡힐 경우 그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간 고스란히 도로 뺏기게 돼. 그러느니 친구한테 맡겨서 나 대신 우리 식구들을 좀 보살펴달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현주하고 난 젊고 건강하니까 경찰에 잡히지만 않는다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까지 가족이 소중했다면 나한테 한눈은 왜 팔았어요? 아니, 어쩌면 은행에서 사고 친 것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못된 여자의 유혹에 걸려서. 도진을 노려보는 현주의 두 볼에 푸들푸들 경련이 일었다. 도진이 괴롭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 나서 피곤한 눈빛으로 현주를 바라보았다. 현주와의 새 출발을 꿈꾼 건 진심이었어. 그때 난 병든 아내의 치닥거리에 너무나 지쳐 있었거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어. 하지만 막상 그걸 실천에 옮기고 나니까 가장으로서의 도리랄지 의무 같은 것이 또 내 앞을 막아서더라고. 그들은 오직 나 외에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마찬가지로 현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한테도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길 바래.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현주라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날 용서해 줄 순 없을까? 의혹은 풀렸다. 그러나 현주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다. 가족은 도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 현주에게도 그녀 하나만을 의지하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식들이 있다지만 현주를 가장 큰 마음의 의지로 삼고 있던 어머니였다. 현주는 그런 어머니를 헌신장처럼 버렸지만
도진은 끝까지 자신의 가족을 감싸는 것이다. 현주에겐 도진과의 사랑이 인생의 전부였지만 도진에게서 현주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자신 역시 되든 안 되든 어머니 앞으로 돈이라도 남길 것을. 현주에겐 이런 방구에 언질도 없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처가까지 골고루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한 도진이 가증스러운 그만큼 스스로의 바보스러움이 쥐어받고 싶게 미웠다. 현주는 아픈 다리를 끌고 간신히 슈퍼마켓 앞으로 다가갔다. 열흘 전에 왔을 때는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는데 며칠 사이 끼니를 제대로 찾아먹지 않아서인지 그 사이 조금이라도 더 몸이 무거워진 탓인지 그다지 더운 날씨도 아니련만 진땀으로 목덜미가 다 끈적거렸다. 어제 돈의 행방에 대해 실토한 도진은 오늘 현주가 산을 내려갔다는 걸 굳이 막지 않았다. 일종의 자포자기한 심정에서였는지 술도 좀 사오라고 했다. 그녀는 아침을 먹고 나서 곧바로 집을 떠났던 거다. 열흘 전이나 비슷하게 인스턴트 식품들과 술, 담배,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주전부리감들을 사들고 슈퍼마켓을 나선 그녀의 눈에 바로 맞은편의 중국집 간판이 스쳤다. 그녀는 그 간판에 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길을 건너 중국집 안으로 들어섰다. 점심시간이 아직 일러서 식당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체크무늬 비닐상보가 덮인 식탁 대여섯 개 중 아무거나 하나를 차지하고 앉으며 자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다. 뱃속에서 아이가 빨리 넣어달라고 목줄을 잡아당기기라도 하는지 목젖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주방에서 부산하게 도마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한참 만에 기름에 뭘 집어넣어 튀기는 소리, 지글지글 볶는 소리 따위가 울려 퍼졌다. 그런 소리들을 흐뭇하게 들으면서 그녀는 마침 옆 식탁 위에 펼쳐져 있는 신문을 집어당겼다. 어제치였다. 이런 산골엔 신문이 하루 늦게 배달되는 법이니까. 안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 시외버스 정류장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사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사회면부터 펼치는 손길이 알게 모르게 떨렸다. 그러나 신문에는 그녀나 도진의 이름이 얼핏 눈에 띄지 않았다. 조금은 느긋해진 심정으로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지면을 훑었지만 여전했다. 어느새 그들이 저지른 사건은 세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것일까? 그렇다면 자키나 좋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친 김에 신문 한 부를 대강 훑어보았을 때 그녀가 시킨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다. 그녀는 자장면을 밥으로 탕수육을 반찬으로 삼아 이쪽 저쪽 어기차게 젓가락을 놀렸다. 그야말로 꿀맛 같은 음식 맛이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면서 긴 국수발을 젓가락에 감아 허공에 들어올리고 그 끄트머리부터 입에 넣으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다가 그녀는 멈칫했다. 언뜻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던 거다. 바로 정면 벽에 붙어있는 신문지 반장만한 전단이었다. 거기 인쇄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두 얼굴이 바로 도진과 그녀 자신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현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탁 꺾었다. 목구멍에 미처 밀어넣지 못한 면발이 접시 위에 떨어졌다. 도저히 전단을 다시 살펴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 다시 한번 국수발을 말아들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국수를 입에 넣으면서 전단을 곁눈질했다. 틀림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평상시의 얼굴 옆엔 안경을 쓴 얼굴까지 추측해서 그려놓았다. 안경을 쓴 얼굴은 헤어스타일까지 중단발로 바뀌어져 있었지만 평소 화장으로 키워놓은 얇은 입술은 그냥 도톰한 채였다. 게다가 얼굴 양옆에 가린 긴 머리를 단순히 길이만 짧게 잘라놓은 것으로는 지나치게 넓적한 얼굴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 밑에 씌워진 두어 줄의 글이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위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수배 중인 자들로서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바람. 그동안의 수사 결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도서지방이나 산간에 도피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녀는 시킨 음식을 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이어서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었다. 입구 쪽으로 가서 값을 치르려니 주인 여자가 의아한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위에 일껏 음식을 시켜놓고 반도 못 먹고 일어섭니까? 맛이 없어 얘? 아, 아니, 저 배가 불러서. 그라모 집에 가서 나중에 묵고로 싸드릴까 얘? 그러고 보니 이 근방에선 안 보던 아지매네. 어데 먼 데서 이 동네 사는 친척이라도 찾아오셨습니까? 아,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되는 대로 대꾸하고 거스름돈을 제대로 헤아려보지도 않은 채 페인트 칠한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마침 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두 남자가 유심히 그녀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 얼굴 가죽을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식당 앞을 떠난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았을 때 등 뒤에서 벼락치듯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식당 여자의 부르는 소리. 보이소, 아지매요. 현주는 그 자리에 발이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고개까지 빳빳해져서 돌아볼 수도 없다. 어느 틈에 가까이 온 식당 여자가 현주의 앞에 묵직해 보이는 비닐봉지 두 개를 내밀었다. 이거 아지매 거 맞지에? 아지매 앉았던 자리에 떨어져 있대예. 맞아요. 고마워요.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인가.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치사를 하고 비닐봉지들을 넘겨받았다. 땀이 머릿속에서부터 턱끝까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다시 돌아서 걷기 시작한 현주의 뒷모습을 식당 여자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지만 막상 현주 자신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허위 단심 산길을 토바올랐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목전까지 다다른 추적의 기미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록 오늘은 슈퍼마켓이나 중국집의 주인들이 그녀를 알아본 것 같지 않지만 전단의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을 유추해낼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라도 문득 깨닫고 무릎을 칠지 모른다. 특히 몇 번씩 그녀와 수작을 했던 중국집 주인 여자는 비닐봉지의 무게조차 의식할 겨를 없이 부지런히 발을 놀리던 그녀는 문득 등 뒤에 무슨 기척을 느끼고 돌아다 본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뜨이지는 않는다. 혹시 산길을 가로질러 간 다람쥐의 기척이었을까? 산 위 집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두어 번 그런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건 지나온 산길과 그 옆으로 무성한 떡갈나무 소나무들 뿐이었다. 어쩌면 죄를 짓고 쫓기는 그녀의 심리 상태가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심상하게 드러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침내 집 앞까지 왔다. 두 개의 까만 바위 근처에 여전히 흐드러지게 피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과꽃과 맨드라미를 본 순간 다리맥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을 향해 소리쳤다. 도진 씨, 나왔어요.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도진이 툇마루를 내려서며 신을 신었다. 그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그녀의 등 뒤에서 두 사나이가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한도진 맞지? 꼼짝 마라. 너무나 뜻밖의 사태에 차라리 현실감을 잃은 현주는 주저앉은 그대로 나무 일 구경하듯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차츰 두 사나이가 아까 중국집 문 앞에서 엇갈린 바로 그들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느 틈에 손에 수갑이 채워진 도진을 앞세우고 남자들이 현주의 앞으로 왔다. 신현주, 어서 일어나. 도진의 아득한 눈빛이 꿈을 대며 일어나는 현주를 내려다본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다고 느낀 순간 현주가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린다.
아니에요. 내가 데려온 게 아니야. 난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뒤를 밟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도지는 어느새 담담해진 눈빛을 돌려 사나이들 쪽을 바라보며 들릴 듯 말 듯 묻는 것이다. 혹시 저희 집 식구들 소식을 좀 알 수 없을까요? 그 사이 애들 엄마가 죽지는 않았습니까? 건장한 체격의 거무튀튀한 남자는 아예 못 들은 척 말이 없고 몸피가 홀쭉한 깐깐하게 생긴 남자가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다 불쑥 내뱉었다. 왜? 그 사이 마누라가 죽기를 바랐나? 미안하지만 그 집에 초상났단 말은 못 들었는걸? 도진이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은행 돈 훔쳐서 어디 간들 그 불안불안한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떠나와서 훔친 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두 사람의 사랑이라도 굳건했었더라면 그나마 위안거리라도 되겠지만 다 밝혀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해숙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면 늘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토록 기승전결이 뚜렷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들려드렸던 발자국 소리라든가 확인, 뻐꾸기 우는 풍경, 황혼 이야기 등 이해숙 작가의 작품들은 거의 다 짧은 TV 드라마처럼 이야기의 생동감이 넘쳐 흐르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서 이분의 작품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랬지요. 사내에서 눈이 맞은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러다 둘만이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어디 먼 곳으로 도망치기로 계획을 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다니던 은행의 돈을 빼내서 일단 성공은 한 듯 보였는데 여자로선 뜻하지 않은 남자의 배신 때문에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곤 결국 은팔찌를 같이 사이좋게 차게 됐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행에서 컴퓨터 조작을 해서 돈을 빼냈는데 그게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저는 에게 겨우 했거든요. 그런데 이해숙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시점을 고려를 해보니까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좀 한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아니면 15억 정도 되려나요? 지금과는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지금도 1억이나 1억 5천 아주 큰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월급을 생활비로 어느 정도로 쓰고 저축을 한다면 아마도 한 10년 정도는 모아야만 모일 그런 액수이긴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은행 돈을 빼돌리는데 겨우 10억이 뭡니까? 한 100억 정도는 빼내는 배포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은행 돈을 훔치는 걸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그들이 훔쳐낸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자신에게 진심인 줄 알고 은행털이를 같이 모의해서 실천에 옮겼는데 결국 남은 건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감옥행 뿐이라는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특히 시내의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도망치듯 나오는 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 이 무슨
희극 같은 인생인가 싶어서 여자가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군요. 하필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중이라니. 나중에 뱃속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여자는 아이에게 뭐라고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피안의 끝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